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유튜브에서 채널의 구독자 수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채널의 구독자 수를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지금 들어와 있죠. 제가 여기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들어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의 동영상에 보면은 채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터치하면은 이 채널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서 채널 터치합니다. 자, 채널을 터치하면은 이 채널 터치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의 그 동영상에서 채널 설정을 터치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널이죠. 여기가 이거 채널입니다. 이 고급이라는 게 있죠. 고급 이걸 터치합니다. 자, 고급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구독자 수란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첫째 거는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가 있고 아래쪽에는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안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면은 자기 채널의 구독자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설정한 다음에 자 보세요. 구독자 수를 표시하든지 혹은 구독자 수를 표시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렇게 터치를 해서 자, 구독자 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를 한 다음에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리 와서 저장이 있죠. 여기서 저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저장을 터치해도 저장을 터치하면 이렇게 약간 움직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상 구독자 수 채널의 구독자 수 표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